저요? 가는 걸 가는 거 가는 걸 앞에 가는 걸 앞에. 하신다. 야, 이제 없어졌다. 하신다 보고 찾잖아. 없어졌지? 더 짖는구나. 잠깐만 잠깐. 야. 할머니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, 할머니도? 우리 할머니도 한번 방에. 할머니도 들어가 보세요. 이제 봐라. 자. 봐라, 다 들어가셨다. 이제 봐라. 없어. 너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, 이제. 안 계셔. 자, 아빠, 너 어떡할 거야, 이제? 똑같아? 줄 한번 놔보실까요? 줄을 한번 놔보고. 줄 한번 놔보실까요? 줄 한번 놔보죠. 우리 루비. 루비야. 형님을 향한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따님하고 엄마 있는 쪽을 가서 짖는다, 그죠? 찾고 있는 것 같다고. 네. 그래, 야, 너도 목마르지. 그렇게 짖었는데. 물 먹는 것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뭔가 이제 먹어야 돼서 물을 먹는 걸 수도 있어요. 약간 덜 짖는데? 아까보다는 느낌이 좀 쑥 내려갔는데 강아지가 짖잖아요. 한 걸음 강아지한테 가까이 가볼까요? 지금 짖는 거 보면 얼굴이 어딘가에 딱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게 투정 부리는 거거든요. 아마 저렇게 짖었으면 엄마나 딸이 안아줬거나 말 걸어줬거나 뭐 여하튼 꽁짝꽁짝 해줬을 가능성이 커요. 근데 지금 달래준 사람이 없으니까 얘도 당황하나 보다. 지금 여유가 혹시 있으시면 살포시 앉아가지고 가만히만 계셔주세요. 그렇죠? 예쁘게 말 걸어주는 거예요. 루비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. 루비야, 루비야, 루비야. 손은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유연이. 네, 줄 조금만 당겨 보실까요? 네. 딱 좋아요. 오케이, 압박, 딱 좋아요. 압박 좀 받는 것 같아, 루비야? 응? 루비야. 죄송한데 손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. 많이 틀리셨네. 이제 안 짖는다.